어떤 뭔가 에피소드 감동을 드리고 싶었던 거야. 근데 아,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도 좋지만 얼마나 내 아들이 보고 싶겠어. 그렇지, 동혁이는 아버지지. 그치. 그래서 엄마 아빠 역할을 한 거야, 연기를. 아, 동화형이랑 친형이랑? 어, 그렇게 어. 해서 엄마 아빠 옷을 입고 어. 그리고 아빠 아빠 역할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어. 어. 이런 식의 어떤 생각지 못했던 어떤 감동. 미니 시리즈 이런 식의 접근. 다큐와 예능이 만난 오큐멘터리. 오큐멘터리. 오락과 다큐멘터리의 만남. 오큐멘터리. 이런 정답 과연 이런 어떨까? 정답은요? 과연? 정답이잖아. 정답이잖아. 네. 아! 정말 정답인 줄 알았어. 정말 정답인 줄 알았어. 어, 새로운 기억. 정답인 줄 알았어. 와, 노래 한 개 그냥 10분 맞춰본 줄 알았어. 전 세계 한 명이야. 아, 이런 꽁트 너무 좋은데? 아니, 그런 일에 독보적인 이런 캐릭터를 할머니를 위해서 그런 건 너무 좋은데. 미안한데 자꾸 앞에서 고민하는 척 하지 말고. 뭘 자꾸. 아, 그리고 나 아직까지 뒤에서 막 큰 소리 나는 것 같아. 뭐 아쉽잖아. 아쉽지. 정답인 것처럼 밀치를 했거든. 동해가? 형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 형 친구들이랑 나눠져서 할머니 편, 할아버지 편에서 기마전 했어. 그래서 할머니가 서서 영감! 자, 영감 잡으러 들어가자! 형 친구들이 왔잖아. 이제 내가 그냥 다 뿅망치를 치워버렸어. 친구들이 오면 할머니가 친구 형들 밥을 해줘야 되잖아. 그치? 저녁 6시쯤에. 아, 밥그릇을 다쳤어. 주방에 있는 모든 골로랑 뭐 가스레인지 다 버려버렸어. 음식 못하게끔. 그런 쪽인데 아, 좀 틀려. 밥그릇을 다 치워버렸어. 밥그릇 쪽은 아니야. 쌀을 다 치웠어. 형 친구들을 위해서 나와서 또 간식 챙겨주시고 할까봐 할아버지 할머니 신발을 다 갖다 버렸어. 밖에 나오지 마. 밖에 못 나가게. 누구 신발은? 신발이야. 그러니까 형 동 친구들 신발을 다 갖다 버렸다고 그냥. 정답. 맞대. 정답. 맞대. 친구들 거를 왜냐면 아니면은 그치. 맞아. 그렇지. 자기가 형 친구들의 신발을. 친구들 신발을 오지 말라고.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가 이제 한 연세가 80세 정도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살짝 이제 치맥기도 오셨었고 하셔가지고 나는 먼저 이제 2학년이니까 먼저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아 요즘에 뭐 친구들 오면은 뭐 이렇게 청소하기도 힘들고 이런 말을 하셨었어. 근데 딱 그날 형이 이제 한 4명의 친구를 데리고 온 거야. 근데 그거를 보고 이렇게 있는데 아 저거는 분명히 친구들 가면 할머니가 다 청소하실 텐데 이걸 빨리 그냥 할머니 눈에서 좀 이렇게 치워드리고 싶은 거야. 걱정을. 형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하면서 신발들 다 가지고 빨리 문 밖에 던졌어. 그거를 쫓아가고. 가가지고 던졌는데 이제 형도 그냥 집에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제 피곤하셔도 좀 이렇게 좀 쉬고 싶대라고 해서 이제 던진 거지. 완전 부자다. 괜찮아요. 형들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형들은 그냥 솔직히 좀 짜증이 났지. 그랬겠지. 왜냐면 그때 이제 그 부릅이라는 게임을 그지 그지. 그 땅을 다 나라를 사고 있어. 야 부릅을 형은 현실로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걸 내가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마포구로 사볼까. 오늘은 용산이야. 주사위 던져서. 진짜 회장이네. 오만군 데서 자꾸 연락 와. 뭐라고.